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 떠날 때, 특히 해외 여행을 떠날 때, 좀 뭔가 영상을 멋지게 기록하고 싶을 때, 소니 카메라 구성은 뭐가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갔던 파리 여행에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했던 고민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께도 하실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상당히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출장도 많이 있었고, 여행 이제 사진 때문에 여행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그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욕심내서 여러 장비를 가져가면 다양한 콘텐츠를 찍긴 찍는데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운 콘텐츠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최대한 장비를 줄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진은 제가 라이카 M11이랑 아포 50mm로 가져가서 사진은 그걸로만 전용으로 찍을 생각을 했고, 그 영상은 끝까지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이걸 가져갈까? 아니면은 아이폰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영상처럼 아이폰으로 기록할까? La cigarette électronique n'est pas autorisée. Elle doit être éteinte et conservée sur vous.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좀 선명한 영상을 담고 싶고, 4K, 같은 아이폰이 4K 영상이더라도 어둠이 내린 뒤에는 은근히 노이즈도 좀 많이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용 카메라, 그러니까 풀 프레임에서 주는 또는 APS-C 센서에서 주는 그런 동영상이 좀더그 선명하고 뭔가 크리스피한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제첫 번째 선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카메라. 요 카메라인데요. 얘가 지금 6700 카메라고, 렌즈는 지금 이제 16mm에서 35mm 그줌 렌즈 G 마스터 2 렌즈입니다. 이 렌즈가 나름 작게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운트하면 무게도 좀 상당히 있고 은근히 무겁습니다. 다만 이제 6700이 은근히 이제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쥐고 이렇게 다니기에는 그립감은 불평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다양한 그런 화각에 대응할 수 있었을 거고, 뭐 APS-C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얘가 16mm 화각부터 35mm, 그러니까 이제 35mm까지 하면은 풀프레임 대응으로는 대략 50mm까지 되겠죠. 넓게도 찍을 수 있고, 약간 집중해서도 찍을 수 있고, 그런 그 앞에 있는 어떤 프랑스의 음식이나 아니면 풍경을 찍을 때는 16mm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마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을 떠나기 한 2주 전부터 제가 6700과 소니 A7C2 두 개, 이제 A7C2 바디가 요거인데요. 요두개 바디 자체의 생김새는 C2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이제 6700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은 있지만 서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 구성에서 단초점 렌즈와 줌 렌즈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줌 렌즈를 사용했을 때 휴대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거 하나만 갖고 간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을 찍을 때는 라이카를 또 들고 가서 이제 투바디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일 때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컴팩트한 가방에 또큰 백팩을 메고 가고 싶지 않아서 컴팩트한 가방에 이 구성으로 가기에는 줌 렌즈는 아무래도 포기하는 게 맞다. 이게 화질이 아무리 좋은 화질을 만들어 주더라도 이 무게가 약간 짐처럼 느껴진다면 여행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메인인 여행이 아니라 사진 출장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업무용 사진을 찍을 때도 있고 또 틈틈이 제 개인 시간에는 여행 사진을 찍을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사진이 메인인 여행에서 욕심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줌 렌즈 구성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거는 요 단초점 렌즈인데요. 단초점 렌즈 중에서 제가 24mm를 가져갈까? 아니면은 이 칼자이츠의 35mm 2.8 조리개 값요 녀석을 제가 35mm로 갖고 있는데요. 이 녀석을 갖고 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4mm가 넓게 보이고 다 좋은데, 저는 바로 앞에 뭐 테이블에 앉으면 음식에도 좀 집중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렌즈 자체가 칼자이츠가 조금 더 컴팩트한 느낌이 들어서 이 녀석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칼자이츠 렌즈는 디마스터 렌즈에 비하면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게랑 이런 컴팩트한 사이즈를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사진 측면에서 칼자이츠는 좀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은근히 얘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영상 측면에서는 칼자이츠 렌즈도 손색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소니 6700이냐 아니면은 이 A7C2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남거든요. 마이너한 차이긴 하지만 A7C2보다 이제 6700이 좀더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쥐고 있으면 정말 얘는 착 달라붙거든요. 근데 왜이 그립을 A7C2에는 안 넣어줬을까요? 묘하게 이 소니가 여러 가지 장비들의 이게 약간씩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요것들을 오버랩해서 잘 매칭을 해놔서 저처럼 두 대를 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6700이 저는 그립감에서 끌리는데요. 제가 파리에서 좀 많이 찍어보려고 했던 건 주간도 있지만 야간에 찍는 그런 영상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야간 테스트를 여행 떠나기 전에 좀 많이 해봤습니다. 똑같은 이제 자이츠 35mm 구성에 A7C2와 그다음에 6700, 알파 6700 구성으로 야간에 한번 동일한 조건으로 S로그 하지 않고 그냥 A 모드에서 제가 이제 다른 여기 링크에 아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냥 핸드폰처럼 편하게 영상 찍기 그런 콘텐츠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A 모드에서 영상 찍을 때 약간 노출을 오버해서 한 플러스 0.7 정도 오버해서 표준 뭐 이제 픽처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 그냥 표준으로 해서 그냥 영상을 아이폰으로 찍듯이 그냥 녹화 버튼만 눌러서 편하게 찍는 그런 영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놀라운 그런 결과를 느끼게 됐습니다. 저기 알파 6700도 되게 좋은 카메라고 그다음 사실 좋은 카메라 이상 놀라운 카메라라고 느꼈는데 이게 어두운 상황이 되면은 돌변합니다. ISO가 6400 정도 상황이 되더라도 똑같은 6400인데 아무래도 센서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이 조리개 2.8에서는 소니 A7C2가 좀더 선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체감이 가능할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왕 그래도 그 내가 깨끗한 영상을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야간에 노이즈한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요 구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충전하고 뭐 이런 게 싫어서 여분의 배터리를 제가 3개를 갖고 갔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롤로 한 15초, 20초 이렇게 장면 찍어서 영상을 찍었을 때는 배터리 하나도 다 쓰지 못하고 돌아올 정도로 배터리 용량은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아마 여행 갈 때 배터리 3개 정도 들고 가서 롱타임으로 뭐 연달아 4K에 60프레임에 뭐 거의 30분 이상 연달아 찍지 않고 그냥 저처럼 한 5초, 10초, 뭐 15초, 길어봐야 1분 이런 것들을 그냥 백그라운드 롤로 여러 개 찍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배터리 걱정은 아마 충전하지 않고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행 떠날 때 여러분들이 그 컴팩트한 구성으로 그 영상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굳이 여행 영상을 S로그 촬영해서 뭐 이걸 업체에 뭐 제공하는 그런 상업 영상도 아니고 개인 영상인데 로그 촬영까지도 너무 럭셔리한 선택이 아닌가 이게 그냥 빨리빨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노출 맞추고 노출 상황이 막 다이내믹하게 변하는데 그거 신경 쓰느라고 오히려 내가 찍고 싶은 순간을 놓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A모드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가이드 해드린 것처럼 그냥 찍으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베이스로 해서 제가 파리에서 찍은 영상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이번 그 이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니 A7C2 굉장히 컴팩트하고 좋은 구성이었고요. 제가 그동안 G마스터 렌즈를 여러 개 구매하면서 칼자이츠 35mm 렌즈를 상당히 나름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에서 얘도 꽤 좋은 화질을 만들어준 좋은 렌즈였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고 아마 얘는 내치지 않고 계속 컴팩트한 여행 구성으로 제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리에서 제가 찍은 백그라운드 영상들을 이렇게 컷으로 이어붙인 그런 영상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e we just smaller versions of a bigger home? Are you the rivers in your veins and mine? The flakes that become snow. And you might believe that everything is broken. Fragments of sentences. Just jagged lines across a great sea. Are the shapes inside a sun disk the same as the arms of trees? And saying we're shell of what we used to be. Maybe we're smaller. Are we just smaller? Taking up trees.
Thank you.